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영화제에서 배우상과 장편상까지 2관왕에 올랐던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썬더버드 이야기인데요.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이 영화의 두 분 주인공 이 서현우, 이설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영화를 오가면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변신의 귀재 독립영화계의 송강호 배우 서현우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현우입니다. 자, 묘한 매력을 품고 있는 배우죠. 평범하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역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처음 뵙는데 편하게 해주세요. 아, 네. 라디오 편하게 해주십시오. 아, 네. 환호성 소리가 되게 좋네요. 계속 깔아드릴 수도 있어요. 썬더버드 영화가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시사회 날짜고 조금 긴장도 되실 법한데 그러시지 않나요? 아니, 전혀 긴장 안 하고 있다가 마상 그 오늘 저기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예.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거 끝나면은 바로 가시겠네요? 네네, 바로 가야죠. 우리 영화를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죠.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제 막 거리두기 이후에 네네. 좀 묵혀놓았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묵혀놓았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니네요. 방금 여쭤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묵히지 않았고 바로 그냥 스케줄 잡아서 개봉한 건가요? 네, 프로덕션 영화제 다녀와서 예. 바로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어떻게 영화제 때 처음 보셨어요, 두 분은 영화? 저희는 먼저 시사를 그전에? 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이게 관객상 받을 정도로 많이 호응이 클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그래. 네, 주관적으로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 연기밖에 안 봤어요. 제가 잘했나? 맞아, 똑바로 했나? 사실 이 부천 영화제에서는 네.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관객상이 사실 제일 큰 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상 받으셔가지고 관객분들이 참 기쁩니다. 저희가 관객상을 받았나요? 와차가 주목한 장편상. 내가 실수했다. 네네. 배우상과 장편상인데. 아, 뭐 관객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면 됐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큼은 실수했는데 실수한 걸 만약 위해서라도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아, 잘됐다. 아니 처음 들어오시는데 우리 서현우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저는 잠깐 못 알아봤어요. 아, 요즘 거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신가요? 왜냐면은 네. 제가 최근에 화면에서 봤던 게 헤어질 결심에서 네네. 딱이남 철석이 어, 그분이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왜 철성입니다, 반쪽이 됐어요? 맞아,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다시 돌아온 거죠. 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캐릭터를 위해서 이렇게 저 세상 텐션으로 갔다가 철성이를 마무리하고 예. 네, 다시 저로 돌아왔습니다. 철성이 역할로 칭찬 많이 받으셨죠? 아, 네. 덕분에 너무 좋은 말씀과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너무 보시고.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나왔을 때 그 만만치 않은 배우들이 이렇게 다 포진해 있는데 네. 완전 휘어 잡으시던데요? 아, 네. 속으로는 뭐 그냥 백조의 발처럼. 백조의 발처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완전 네, 자연스럽는데 난 거기서 어디서 진짜 데리고 왔나. 아, 중국 사람인 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처음에 영화 나가고 나서 예. 그 주변에서 이렇게 처음에 중국인인 줄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취조받는 철성이가 그 앞에 중국인인 줄 몰랐다. 뭐 그런 식의. 네네. 그렇군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두 분 반가워서 메시지들 보내고 계십니다. 이은영님은 서현우 배우님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보다가 입덕했어요. 가끔 예전 영화들 다시 볼 때 불쑥불쑥 배우님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허지훈 씨 팟캐스트로 종종 듣고 있었는데 오늘 배우님 나온다고 해서 처음 생방 들으려고 우리라 다운로드했어요. 대박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 자꾸 나오는구나.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각인된 이후에는 이제 다 새롭게 보이는 거지. 4982 쓰시는 분은 이설 배우님 얼굴 실한가요? 손바닥으로 다 가려지겠어요? 손바닥으로 당연히 가려지지 않을까? 실제로 가려지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작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103 쓰시는 분은 서현우 배우님 정말 좋아하는데 연기 진짜 잘하세요. 드라마 아담하스 잘 보고 있어요? 소중한 저희 시청자분께서 네네 아담하스 지금 이제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요? 네. 3928 쓰시는 분은 이설님 이름이 진짜냐고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네요. 본명은 강민정입니다. 이설은 이제 네 전에 이제 있던 회사 분들이랑 같이 지었는데 제가 이름 뜻은 껴맞췄어요. 달을 이해 이야기 설을 쓰겠다. 다른 이야기를 가진 배우가 되고 싶다. 네라는 본명이 뭐라고요? 강민정. 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빠. 민정 씨. 아 네네네. 아 우리 현장에서는 설아설아 그랬는데. 네네 설아설아. 지금은 네, 설이라고 더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개명을 이미 그렇게 정해진 거를 나중에 뜻을 그렇게 또 스스로 정하신 거구나. 네. 이렇게 하고 싶다. 다른 이야기. 김은숙님께서는 서현우 배우님 나의 아저씨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다른 사람 같아요. 어머. 어려지고 잘생겨졌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죠?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냥 항상 스타일리스트한테 감사하고 있고요. 예. 네. 뭐 체중 관리. 체중 관리. 네, 체중 관리고 아직 뭐 의학의 도움은 보이다시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 받으면 더 좋아지겠죠.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려지고가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어려 많이 어려졌다고. 아, 네. 아유, 행복하다. 헤어질 결심과도 비교해도 지금 한 10년 어려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목소리도 좀 밝게 해야 되나? 옷이 지금 되게 핑크. 김현정님께서 이설 배우님 발음이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멋지고 큰 배우 되실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예쁘다고도 덧붙이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 짧은 이 두 문장에 정말 다양한 상찬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발음. 네. 아 뭔가 뿌듯하다. 이거 뭐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은 타고났나요? 근데 이거 찍어가도 돼요? 정말요? 마음에 들어서 찍어가야겠다. 배경화면에 놀래. 이런 사람도 처음이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을 찍으시는구나. 네. 발음 연습을 좀 하세요. 아, 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는 했었는데 그냥 오빠도 하지 않았어요. 가갸, 거겨, 고교, 고. 그거 뭐 혹시 뭐 TV에서 보는 그런 거랑 똑같나요? 입에다 뭐 이게 물고. 맞아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아무튼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음이 워낙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김경수님이 좋은 질문 주셨네요. 날카롭습니다. 서현우 씨 결혼하셨어요? 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죠? 왜 좋아하지? 자, 이거를 밝혔는데 이후로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떤 문제가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썬더버드 영화 썬더버드 어떤 내용인지. 두 분 중에 어떤 누가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돈 뭉치가 들어있는 썬더버드라는 차가 있어요. 아, 차 이름이에요. 네, 차 이름입니다, 여러분. 썬더버드라는 차에 그 돈 뭉치가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태균, 그 미영, 태민 이렇게 세 명이서 하룻밤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 직접 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래요? 차 안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네네. 이 셋 다 정말 이 돈에 대한 어떤 각자의 어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잠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서현우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태균이라는 역할이고요. 태민이랑 같이 형제 사이고 또 미영과 한데 섞여서. 미영은 누구야? 미영이 이설 씨군요. 네. 네. 이설 강민정. 네. 네. 이설 씨도 같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빠의 동생 태민의 오랜 연인이자 오랜 친구이고 돈은 중요하지 않은 자 미영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얼마 들었다 그랬죠? 선더보드 안에? 한 들어있죠. 5흥흥? 네네.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있습니다. 500만 원? 5천? 네, 5천 넘게. 네. 그래요? 탐나지 않았어요? 저는 좀 탐나긴 했는데 미영이는 탐내지 않더라고요. 아, 극중 인물은 탐내지 않는구나. 그래요? 일단 탐나는데. 썬더버드를 만든 감독님이 이재원 감독님이죠. 실제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는
강원도 정선군 관련된 기사를 보고 영화를 만들었다, 구상을 했다 해서 촬영도 여기서 했다고 하고요. 강원랜드랑 연관이 있나? 여기 사북 지역이 예. 그 강원 그 카지노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어때요? 거기 분위기가 예. 굉장히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게 정말 그 그대로 고증이 많이 됐거든요. 어떤 색감이나 색채, 분위기, 공기가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실제로도 거기가 굉장히 그 욕망의 그 덩어리, 각 욕망들이 전국에서 모인.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여담으로 제 사촌 누나가 예. 실제 강원 카지노랜드에 일을 하고 계세요? 딜러로 오. 꽤 오랜 기간 일을 하고 계신데 되게 자문을 많이 구했죠. 오, 딜러로. 네네네. 드라마 올인이 생각나는데 요즘 올인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 아, 그런 샤방샤방한 느낌하고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약간 다크하기도 하면서 잿빛에 덕지 잿빛에 덕지 덕지 아, 그런 얘기 들어서 더 무서워서 약간 못 가겠어. 왠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런 곳에서 촬영을 했다. 이설 씨. 네. 이설 씨는 우리 MBC 연기 대상. 아, 네. 또 KBS 연기 대상. 그래서 각각 또 신인상, 단막극상 받은 적이 있고 네. 이런 또 실력파인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뭔가 좀 특별했던 기억 같은 게 있나요? 방금 특별했던 배경에 기억.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아, 특별했던 기억. 일단 너무 추웠어요. 추웠어. 강원도에서 겨울에서 저희가 찍어가지고 작년 겨울. 네, 네. 예. 그래서 꽃샘추위가 있던 2월이어서 어허. 추웠는데 공기가 참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아, 좀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 질문을 받고 저희가 밤샘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산속 같은 곳에서 하늘을 딱 봤는데 별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강원도 좋지. 네. 그래서 와 진짜 별똥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곳에서 네, 싸우는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하늘 보면서 좀 저도 거기 있습니다. 이게 서울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하늘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광공해가 없어가지고 금방 별들이 보인다고. 자 우리 서현우 이설 씨의 그간 작품 속 활약상들을 제가 소리를 좀 모아봤는데요. 조금 부끄러우실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로 들으면 좀 부끄럽대요. 한번 참으시면서 들어보시죠. 네. 뭐 있어 이것도. 그지? 제가 이장 씨 좋아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한 표로 짜고. 드라마 나의 아저씨. 어떡하라는 거예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각하, 일 공수 여단을 부산에 보내면 잠깐 여기서 서현우 씨가 조기 진압이 가능합니다. 아, 자 드라마 아마다스. 우리가 왜 결혼했냐고? 그걸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알아면 아는 거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길래 자, 화장하는 걸 다 가르쳐달래. 이설 씨, KBS 옥란 면옥. 그냥 맨 얼굴은 좀 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전에 제가 일한 데서는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몇 번 칠해주고 그랬는데 빨고 굽혀놓고 이런 색색이 하자는 영 반하는 이 분노 살이. 자 드라마 나쁜 형사입니다. 전부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생물학적 관점에서 면죄부를 받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거든. 판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뇌는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이런 이유로 사형을 면한 살인마들도 참 많아. 자 TVN 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아저씨는 저한테 누구보다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증오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일단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굉장히 대관을 그랬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여기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데 많은 분들이 헤어질 결심 또 여기에 말씀을 좀 메시지로 올려주고 계시고 오 남산의 부장들의 맞다 전두환 가까 맞다 아, 남산의 부장들의 전두환 역할이었구나. 어, 네. 저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 예, 예. 제가 그때 어떤 영화를 준비하면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스턴트 배우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았었는데 예. 그때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어. 근데 머리에 계속 두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색적이어서 처음 뵀는데 대뜸 왜 맨날 그렇게 두건을 쓰고 오시냐 이랬더니 되게 수줍어하시면서 아 사실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머리 여기만 가운데만 밀었다. 어. 근데 진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웃지 마 어?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어. 웃음을 참는 게 좀 힘들었어요. 참았어요 결국? 네. 전혀 아, 노력했어요. 머리가 뚜껑이 없었죠. 네. 약간 황비용. 네, 맞아요, 맞아요. 변발을 하시고 옆이랑 뒷 아래 부분만 있고, 네, 거의 계란을 까놓은 것처럼. 아, 맨들맨들했어. 남산의 부장들에서 전두환이 근데 그 대사보다는 뭔가 그 약간 압도적인 뭔가 그 분위기랄까 맞아. 이런 거를 표현을 되게 막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 이 머리다. 아, 이 머리다. 사진을 띄워드리니까 네.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이선 씨가. 네. 아, 저, 이 머리를 보고 네. 좋아하셨군요. 저 머리가 이 민 머리에 예. 또 M자 탈모 형태의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 네네. 전두환 역할 하기 싫지 않았어요? 아, 아니요. 저는 뭐 딱히 그런 생각보다는 예.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아, 부담감이 좀 있지. 네, 부담도 있었지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약간 흥분되는. 네네네. 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뭔가 사실적이고 또 그런 영화의 긴장감 같이 실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어보신 줄 알았어. 자 우리 두 분 배워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배우 서현우 이설 씨가 나오는 영화 썬더버드는요 이곳에 저당이 잡힌 자동차 속 돈뭉치를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자 이곳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전당포, 2번 엑스포, 3번 서귀포. 힌트? 두 분 주무세요. 아 이거 최근에 저기 추석 연휴에 제주 갔다 오신 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아 여기 제주도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헷갈리게. 아, 진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니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진짜. 여기 아 저당 잡혔다라는 말을 붙였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엑스포에 뭘 저당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전화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손디아의 혼잣 말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화중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영화 썬더버드의 두 주인공 배우 서현우, 이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민 님께서 라디오에서 은쟁반의 옷꽃을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서 누군지 검색을 해봤네요. 이설 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권경은 님도 비슷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현우 님은 목소리가 성우분 같아요. 오. 아, 감사합니다. 뭐지? 뭐지? 그 당황스러운 리액션인데 성우처럼 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2부에서 아, 서현우 씨 등장했던 아, 지금 이제 거의 종반 결말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아다마스를 아마다스라고 해가지고 모니터에 아마다스라고 떠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마다스인 줄 알았는데 아다마스군요. 아다마스. 아다마스입니다. 아, 아다마스가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의 원 어원 어원 어원으로 알겠어요. 네. 마지막에 챙겨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목 네. 10시 30분 네. 여기서? 갑자기 홍보를 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요청을 자꾸 해오셔가지고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매몰차게 예,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김선영님께서 이설 배우님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진짜 부르신 거예요? 2911 쓰시는 분 이설 누나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이후로 쭉 팬이에요. 이설 누나가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 한 소절 꼭 듣고 싶어요. 두고두고 저장을 해서 듣고 싶네요. 두고두고 저장을 해서 듣고 싶대요. 세상에. 난 정말 라디오 3년째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까지 애절한 이 문자가 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두고두고. 두고두고 저장해서. 어허. 오. 일단은 연기를 할 땐 제가 불렀고요. 그걸 보고 이제 손디아 가수님께서 예, 예. 같이 예, 입혀주셨어요. 어. 네. 아 영화에서는 네, 역 예. 립싱크가 된 거죠. 어. 근데 그건 영화고. 그렇죠. 예. 영화야 뭐 영화 다 이게 다 만져 사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이설 씨의 짧은 한 소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오는 노래여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뭐 할까?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여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목소리가 고와. 아. 목소리가 고와. 아니,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할 때 제가 예. 꼭 노래 부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드라마를 할 때 본인이 요청한 거였어요? 네. 제가 하고 싶다고 직접 노래를 다 하고 싶다고 제가 감독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 감독님께서 원하는 음악의 색이 또 있었었고 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오히려 소울풀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깨끗한 맞아. 축에 속해서 예. 네, 뭔가 디바가 돼야 했기 때문에 손디아 언니의 힘을 좀 빌려서 했습니다. 실제 저는 네 방금 부르신 것 같은 혹은 동요나 좀 깨끗한 그런 음악이 더 정가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목소리여서 개똥무덤.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언젠가 꼭 다 불러드릴게요. 2911님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때 두고두고 저장해서 들으실 수 있게 2911님을 위한 전용 리사이틀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저장하셨을 것 같아요. 나 좋아하는데 부디 실망하시지 않으셨기를 제가 바랍니다. 근데 막 디바풍의 그런 노래도 물론 뭐 방금 설명해 주신 소울풍 그런 노래들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뭔가 그 말 그대로 표현하신 대로 깨끗한 목소리 있잖아요. 양희은 선생님이나 좀 너무 좋아요. 노영심 선생님이나 네. 뭐 방금 개똥벌레도 좋고 그런 노래들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 곡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서현우 씨 9283 쓰시는 분이 현우 오빠 이설님 노래 들으셨는데 받아서 한 곡 해주실 거예요? 노래는 아이고. 오빠는 원래 노래 잘하시잖아요.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받아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되게 잘하죠. 아니 그 예전에 예. 그 인터뷰를 할 때 예. 그 제가 좋아하던 뮤지컬 노래를 한 소절만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가 있어요? 제 데뷔작 제가 뮤지컬 데뷔가 뮤지컬이에요? 앙상블로 이렇게 좀 네 데뷔는 했었습니다. 아유 안 시켰어 어쩔 뻔했어. 몰랐어 큰일 났다. 정말 DJ 어리석다. 거기서 이제 노래 담당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네 아 뮤지컬에서 노래 담당이 아니었네. 네. 그 뭐죠? 분위기 담당이었어요. 네. 오케이 한 소절만. 딱딱한 껍질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누구 생각을 할까 잠을 자고 있을까 꿈을 꾸고 있을까 자기가 나비라는 걸 나비는 알고 있을까. 오! 야! 저 뮤지컬 하시는 분들께 정말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잘하는데요? 오, 아니 이런 매력이 되게 많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예. 그 뮤지컬에 나오는 넘버입니다. 아, 그랬군요. 아니 이렇게 매력이 많으니까
그토록 많은 작품들의 다양하게 많은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거군요. 창피해요. 아 죽겠네요. 아유. 아 노래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 아, 나도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예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 오고 있으시는 분이 서윤우님 코믹물이 어려워요? 진지한 게 어려워요? 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코믹물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코믹물은 더 진지해야 되거든요. 그 네네. 계속 헤어질 결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기하셨던 게 네네. 사실 되게 위압감을 주는데 네. 위압감을 주면서도 그 전반의 전개 안에서 웃겼거든요. 네. 그래서 귀여웠어. 너무 좋았는데 그거는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종류의 그런 네네네. 코믹 연기인가요? 사실 코믹 연기라기보다는 예. 뭔가 사람이 굉장히 그 뭐지 평소에 어떤 진지함보다 훨씬 더 극강의 진지함을 가지면 객관적으로 좀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유머가 발생한 것 같고 이제 막상 진짜 코미디 장르의 작품을 하게 되면 진짜 코미디? 네. 예. 뭐 예를 들면 정직한 후보 2 곧 개봉할 예, 예. 그런 이제 제가 출연한 아우 깨알 같네요. 네네. 예.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난이도가 있어요. 정직한 후보 2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강원도청 그 건설교통국장 공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무원 역할. 네네. 그 극 중에 라미란 선배님을 도와서 거기서 대놓고 웃기는 역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거기서 또 굉장히 그 더 진지함으로. 더 진지함으로. 아~ 극강의 진지함으로. 예. 웃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와. 네. 웃음은 여러분. 네네. 관객의 몫이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살을 급격하게 찌었다가 뺐다 가면은 안 좋지 않아요? 이제 그만 하려고요. 네. 아 확실히 안 좋았구나. 네.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많이 안 좋았어요? 건강을 다 챙겨가면서 예. 전문적인 이제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증량도 하고 감량도 했는데 예. 이게 확실히 그래도 어떤 딱 적정 체중으로 예. 연기 생활을 또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럼 헤어질 결심이랑 비교해서 지금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한 24킬로 정도 빠졌죠. 아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도와준 거구나. 네, 그 친구가 한 명 빠져나간 것 같아요 몸에서. 그게 느껴져요? 네, 사람이 한 명 날아가는 것 같아요. 헐 대박. 그렇겠다. 옷도 찌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찌우는 게 힘들어요? 네네, 그냥 먹으면 배만 나와요. 아 몸이 커져야 되니까. 나 이런 건 나 생전 한 번도 질문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커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커지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거는 진짜 많이 먹되 예. 몸을 근육을 다 조금씩 찢어서 아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 사이즈가 들어갈 자리를 벌려줘야 돼요. 찌는다는 거는 찢는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전체 운동을 크기 하면서. 운동하는 거 말고. 네네네네. 아 고통스럽겠다. 고통스럽겠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아 그러면 진짜 막 그 우리 소위 뭐 이제 근육 돼 뭐 이렇게 네. 부르는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운 거네요. 아 굉장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고. 네네네. 그렇구나. 근육 돼 띵띵은 예.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아, 오히려 빼는 게 훨씬 쉽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쉽다. 제가 오늘 좋은 거 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전혀 몰랐네. 아 이설 배우님 팬들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또 찍어야지. 이거 또 찍는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윤정님께서 이설 배우님 검색해봤는데 진짜 동안이세요. 풋풋한 20대 같은 당참이 가득해 보이는데 93년생이시라니 이설님의 연기 열정이 제3자 눈엔 당찬 20대로 보이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가 놀랐습니다. 이 참 이설 배우님이 너무 천진난만해. 다 이게 좋은 마음에 드는 덕들 다 사진 찍어가지고 또 하나는 93년생인데 20대가 아니라는 게 난 더 놀라워. 맞아요.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촬영을 이제 00년생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웃기지가 않아요. 00년생. 00년생. 교복 입고 촬영을 하고 있죠. 네. 아 진짜? 아 교복 입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감히. 네. 감히는 무슨 감이야. 아무 문제 없겠구만. 그렇게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봐봐. 나만 궁금해 등드는 게 아니야. 다들이 지금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대가 되는 그러니까 먹는데 똑같이 살이 쪘는데 누구는 배만 나오고 누구는 정말 무슨 마동석 그렇죠. 쥐처럼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네. 아 근데 그게 후자가 되려면은 네. 전신 운동을 하면서 역시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가십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자, 서현우 씨와 이설 씨가 예능 속에서 활약한 모습들도 있어요. 이 모습들 저희가 또 소리로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속상하게 됐어요. 방구석 일렬이에요. 그냥 너 웬일이야? 막. 너 영화 봤어? 그래서 봤다 보니까 출연자인데. 네, 출연자인데. 영화 재밌더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캐릭터한테 완전히 그냥 둘러싸이는 형식의 배우. 그러니까 서현우란 배우가 아니라 그 캐릭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 같다. 영준호나 목소리인데? 요리를 잘한다. 맞아요? 일단 한식은 다 풀세팅 됐고요. 닭볶음탕. 아, 너튜브입니다. 너튜브. 네, 자신 있습니다. 딱딱한 꽃을 쏘고. 아니, 서현우 씨 노래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네. 난 처음인데. 항상 이걸 부르고 있죠. 호기심이 많다? 자, 너튜브에서 이설 씨예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생겼어요. 저기 명란젓갈을 넣은 맑은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어요. 봄이 비싼 거 아니에요? 배틀 트립이에요? 시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횟집 가니까 도미가 비싸더라고요.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건 소스 어떻게 먹는 거지? 설에서만 보던 흰살 생선인가? 아, 이것도 녹을 것 같아. 제가 참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더불어 양고기도 좋아하는데 네. 물고기가 짱인 것 같아. 거짓말. 진짜. 네, 열심히 하는 이설 씨가 지금 MBC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인상 받는 장면까지. 감사합니다. 야, 네. 이때 원래 여배우들 다 드레스 입고 나오시는데 아, 네. 수트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거 원래 좋아해서 아니면은? 이제 그때 아는 분께서 만드신 옷인데 네. 가서 입어 정말 많은 예쁜 옷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나비 넥타이를 한 그 수트가 원래 남자분 건데 이게 너무 입고 싶어서. 입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선뜻 네 옷을 빌려주셔가지고 입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가 싫었어요. 아, 드레스 입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네, 너무 이때 이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밥까지 못 먹는다고 하면 제 삶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맞아.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지. 근데 드레스에도 사이즈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냥 아니요? 더 이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아, 그래서 다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드레스를 입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냥 속 물어봤어요. 너 예쁘고 싶어, 멋있고 싶어. 나 멋있는 거 할래. 이래서 턱시도를 선택했습니다. 멋있는 게 나. 잘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때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다시 한번 그런 룩을 입어보고 싶어요. 입고 다니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오늘 입을 거예요, 이따가. 아, 그런 거야 지금? 아, 이따가 이거 우리 방송 끝나고 가는 기자간담회에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검색해봐야지. No. 우리 서윤우 씨는 여기서 아까 굉장히 빼셨지만 사실은 아무 데서나 쉽게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고요. 아니. 그 노래만. 배틀트립 이거는 아까 제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막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으면서 아우 내 스타일이시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생선이 최고네 하셨잖아요. 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근데 리스본 생선이 우리가 아는 생선이 아니에요. 리스본 생선이 우리가 아는 생선이 아니에요? 진짜 맛이 달라요. 그게 뭔가 조리법이 다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동통하니 하얀 살이 이렇게 스푼으로 뜨면은 푸딩처럼 푹 퍼지는데 그게 입에 넣으면은 솜사탕처럼 싹 사라지면서 맛이 진짜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그린 와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린 와인? 그거 이제 한 잔 딱 마시면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맛있겠다. 혹시 그렇게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생선이 맞았나요? 생선이 맞아요. 생선이 아, 도미. 도미였는데 그리고 여기 생선이 참 싸요. 그래서 싸지. 엄청 큰 싸지. 거를 먹어도 진짜 한 6,0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2만원 안팎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 조그매 보이는데 진짜 커요.
아 지금 자료 사진이 나왔는데 팔뚝만 해서 팔뚝만 한데 6천 원이야? 네. 16,000 원인데? 아 그래요? 이거 다른 집이 6천 원인가 보다. 여기는 좀 좋은 데였다. 근데 진짜 리스본은 어딜 들어가나 생선 요리가 진짜 맛있어서 꼭 두 분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한번 저런 데도 여행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쵸. 여행을 왕왕 가세요? 저는 원래 해외여행 다닌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못 가본 것 같아요. 이때 배우 이혜리 씨와 같이 가셨네요. 아, 네네. 원래 친하세요? 그때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촬영하면서 언니랑 친해지고 또 같은 동네에 아, 그 가까운 곳에 살아가지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친해져서 여행까지 같이 가게 됐었어요. 아이고, 보통 이렇게 여행 갔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안 싸웠어요. 그래요? 네. 서로 새로운 면모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뜻깊고 재밌었어요. 어떤 면모를 발견했습니까? 언니가 진짜 털털하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놀랬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이제 탈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아픈 날이 있었는데 언니가 그때 되게 지극히 보살펴주기도 했었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여행 가면 하루라도 이제 더 놀고 싶은데 또 불구하고 옆에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언니 사랑해요. 두 분은 좀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우 씨는 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때 그 방구석 1열 나갔을 때 잠시 한 5초 정도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또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값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작품마다 완전 다른 사람인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게 주변 가족분들, 친척분들도 예. 잘 인지를 잘 못했어요. 매번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저때 출연을 했다. 가족분들, 친척분들에게 저 사람도 저고 저 사람도 저예요. 이렇게 설명을 네네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완전 달라 보이는 거지. 이게 저의 어떤 그 철학인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아 매번 뭔가 도전하는 느낌으로 인지를 하시나요? 다른 인물로 이렇게 조금 많이. 인물화되는 게 그 작업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다양하게 하는 게 원래 좋아요. 네, 본인은. 아니 왜냐면은 뭐 이제 본인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역할을 고르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약간 제한된 역할만 계속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없지 않은데. 저는 저 스스로가 뭔가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조금 뭐 강한 역할이나 강한 역할? 네네. 아니면 조금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혹은 뭐 재밌는 것들 뭐 코믹한 것들도 좋아하고 근데 좀 제가 잘 못하거나 저 말고도 더 좋은 어떤 배우가 채울 수 있는 거라 생각되면 뭐 이렇게 정중히 이렇게 좀 사양하기도 하고 멜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랑은 빠질 수가 없는 테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강한 게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강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네, 강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사랑. 아, 네. 그렇군요. 네, 뭔가 진한 감성. 다음에는 그 박혜일 씨 역할을 연기하는 헤어질 결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럼 제가 2는 1129 쓰시는 분이 두 분 얘기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안 나오시나요? 섭외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고 여쭤보시네요. 아니 김선영님도 비슷한 의견을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공중파 안 나와요? 런닝맨 관계자분들 이 두 분 좀 불러주세요.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언급하시면서 왜 감사합니다. 여기에 안 나오시냐. 모든 완전 매력 있을 것 같다.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라디오도 되게 오늘 와 보니까 라디오 재밌지. 재밌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얘기도 이렇게 계속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얼른 또 라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배우로서 두 분 가까운 목표 혹은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9번 질문이네요. 두 분 다 앞으로가 9번. 예. 더 기대되는 배우분들인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라는 질문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기대가 되는 배우? 네. 계속 봐도 봐도 또 봐도 어.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아, 인사도 같이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제 이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제가 어디서라도 보이면 응원해 주세요. 완전 귀엽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설 씨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광고 나간 중간에 뒤에 있는 고릴라 인형 저거 우리 주는 거냐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거 인형 우리 주는 거예요? 감촉이 좋아요. 촉감이 좋아요. 맞아, 맞아. 말랑말랑해. 쫀득쫀득.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뭐 이렇게 컨텐츠도 많아지고 어떤 창구도 많아지고 해서 저도 조금 목표를 삼는다면 어떤 세계 무대로 나가서 뭔가 작품을 하는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배우가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아. 예. 그리고 오늘 서리 씨랑 같이 이렇게 영화 썬더버드 오늘 저희는 기자 간담회 언론 배급 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정말 이게 추석 연휴 끝나시고 이제 조금 뭔가 푹 쉬셨으면 또 새로운 어떤 장르적 재미를 느끼시고 싶다면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썬더버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나와주세요. 네, 개똥벌레 부르러 나와. 개똥벌레 완곡 완곡하러 네. 완곡하러 나오시겠습니다. 돌발퀴즈 정답 1번 전당포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볼수록 매력적인 두 배우였어요. 서현우, 이설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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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